언니는 곧 잘릴 테니까. 실수를 해. 첫 통에 얻은 미스를 그건 다 없어요. 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물건 반품 처리와 나머지 사후 처리 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있으면 저는 피크 타임인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건 때문에 캐시가 두 명이나 잘 비웠다고. 한 명은 된장 나라다 손목이 나왔고 한 명은 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장하고 그만둬 버렸다고. 계약직들이 다 그렇죠 뭐. 책임감이 뭔지 소속감이 뭔지도 모르고 멍청이 일만 싸질러대고.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책임지고 계산대 보겠습니다. 그게 되겠어? 평생 바코드 한번 못 잡아본 사람들이. 숙련자가 좀 도와주면 또 모를까.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계산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점장님. 정말이십니까 미스 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이 된장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미스 김님이 도와주신다면야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는 저 여자가 진정한 갑이네요. 저런 게 영업이지. 어? 사무실에서 금값 하던 대추도 현장에선 하루아침에 똥값 되는 거.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맞죠? 장 팀장이? 아니 캐시엘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닌데? 점장님 저예요 저 규직장. 머리 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서서 바코드만 찍어대면 되는 일 가지고 하여간 저런 거 다 자동화 기계로 바꿔버려야 돼. 저게 다 쓸데없는 인건비 낭비 아닙니까? 기계랑 사람이 같습니까? 뭐가 달라? 저런 몸만 쓰는 단순 노동은 언제나 대체 가능하다고. 호치키스, 분리수거, 당신이 하는 그런 잠일. 그러는 당신들은 그런 잡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계약직들에게 기대서 기둥서방질입니까? 뭐? 기둥서방질? 언니, 그런 건 산업의 고도화라고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사이라고. 당신 아직도 그렇게 트렌드 파악이 안 되나? 하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양파망태 같은 걸 머리에 둘러쓰고 다니지. 왜? 그게 이상한 건 알아보지? 하긴 누가 요즘 그런 쌍팔년도 망태 같은 걸 머리에 둘러쓰고 다니나? 21세기에 그런 걸 쓰고도 부럽지도 않나? 장 팀장 그만해. 어? 그러는 너는 21세기에 그런 걸 쓰고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뭐? 뭘 써?